안녕하십니까. 칸트 여러 차례 다뤘죠. 근데 이제 인식론, 존재론 관련해서 인간 중심 구성주의,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 칸트 스스로가 얘기한 거예요. 자칭, 그러나 타칭. 인정할 수 있는 또 인간중심 구성주의라고 하는 인식론의 그 종합 요거를 가장 많이 얘기했고, 그 다음 또 예술철학 이 부분도 좀 얘기를 했죠. 뭐 앞전 채널에 욕이라 해서 했는데,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칸트 하면 배웠던, 그거 있잖아요. 정언명령 두 가지. 내 의지의 경률이 항상, 뭐, 그 보편적이 이렇게 하라. 그리고, 사람을, 수단으로 삼지 말라. 목적으로 늘 대하라. 이거에 관련된 얘기는 내가, 그 3년 동안 한 번도 안한것 같아요. 교과서에는 우리는 사실 그거를 배웠고, 나머지 칸트가 인간중심 구성주의야? 이런 거는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왔었나 안 나왔었나? 제가 배울 때는 안 나왔던 것 같아요. 뭐 약간 나왔나? 참고서 같은데. 그리고 그 미학에 대해서도 제가 제 교과서에는 안 나왔었어요. 벌써 이제는 다 30년 전 일이죠. 지금은 조금 등장할 수도 있죠. 그 나머지 2개가 조금 까다로워가지고 아마 안 썼을 텐데, 이제 칸트 의무론적 그거는 딱 떨어져가지고 이제 교과서에서 그렇게 나온 것 같다. 이렇게도 볼수 있지만은, 오늘은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의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칸트의, 뭐라고 하면 좋을까, 인간관 같은 걸 한번, 보려고 합니다. 늘 하다 보면은 제가, 교과서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그 배경 같은 거나 그 주의 부분을 좀더 깊이 들어가고, 이제 막 3년 넘어오면서 교과서에 있는 걸 이제 좀 보게 되네요. 그거는 시험 볼때 이렇게 외우고 답하기엔 되게 쉬워요. 객관식이 됐건 주관식이 됐건. 주관식으로 그 도덕 시험에 나온 적이 있나? 어쨌든 객관식에서는 되게 단순해. 의무론자. 이렇게 하늘에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근데 그 정언명령 그리고 가언명령이랑 차이. 네가 배가 부르려거든 지금 돈가스를 먹어라. 이런 게 가언명령이죠. If, then 이렇게 되는 거. 그게 이제 가언명령이고, 정언명령은 그냥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칸트의 그 도덕은 그냥 해야 되는 거지. 근데 그 그냥 해야 되기 전에 그 바탕을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바탕이 그래도 그 나름대로 사람에 대한 이해나 또이 현실 세상에 대한, 칸트는 절대 이렇게 뭐랄까 초월적이고 이런 그 생각을 주로 했던 사람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인식론 하나만 봐도, 물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 우리가 구성하는 거다. 근데 도덕에서 갑자기 초월적이 돼버리잖아요. 그 초월적이 되기 전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됐는지, 이런 것을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칸트.
칸트에게는 세 가지 비판이 있어요. 순수이성 비판, 이건 인식론, 존재론 이런 거랑 관련된 거예요. 그게 이제 철학적으로 볼 때는 그 작업이 이제 그 이후까지도 너무나 많은 영향을 주는 엄청난 작업이기 때문에 제가 칸트를 되게 자주 했어요. 인간 중심 구성주의. 그다음 두 번째가 아니 순서가 있는 건 아니니까는 제가 지금 할 거를 맨 나중에 해야겠다. 판단력 비판이 있어요. 이 판단력 비판이 마치 가치론이랑 관련된 뭐 판단하고 이러는 것 같으면 그게 아니라 예술 철학이에요. 예술 철학. 예술 철학의 미적 대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감상을 해야 되고 뭐 순고미가 어쩌고 이런 거. 근대적인 어떤 예술관의 또 형이상학적으로 이렇게 체계를 세워놨고 제가 칸트의 그 미학이나 헤겔의 미학이나 뭐 아리스토텔레스 좀 현대 미학 이런 얘기는 많이 했습니다. 예술 철학. 제가 예술에 관심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볼 거는 바로 순수이성 맞지, 판단력 맞지, 여기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실천이성 비판. 바로 여기에 우리가 교과서에서 두 줄로 나왔던 그게 나오는 데인데, 실천이성 비판이 도덕 철학이죠. 윤리학. 근데 거기로 들어가면 칸트는 꽉 막힌 사람 같아. 내 의지의 준칙이 어떤 경우에도 보편적일 수 있어야 한다. 그냥 한다. 왜? 그게 아니라 그냥 한다. 그다음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하라. 왜? 아니 그냥 대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왜 말을 했을까를 보려면은 그때 당시의 사람에 대한 생각들을 좀 봐야 돼요. 사람에 대한 생각은 크게는 우리가 그때 당시에 칸트가 보통 대륙의 합리론과 또 영국의 경험론을 종합했다고 하는데 사람은 요 이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 하나 그리고 대륙의 영국의 그 경험론에서는 어떻게 보면 사람의 이성의 반대말 뭐라고? 반이성이나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감정이라든지 이런 걸 중요시한다면 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 미국으로 넘어가는 그런 경험론 또 이런 것들이 이미 영국에서 이제 구체화되면서 갑자기 어휘가 생각이 안 나지? 미치겠네. 밀하고 벤담하고 존 스튜어트 미리 했던 게 뭐죠? 공리주의죠. 그런 공리주의적인 생각. 그러니까 실제로 이익이 돼야지. 윤리라고 공동체에서 어떻게 실천하느냐 그거거든. 근데 실제로 이익이 돼야지. 이익이 총효용이 이 공동체에서 늘어나야지. 그래서 경제학에서도 보면은 뭐 이렇게 된 곡선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여러 곡선이 있지만은 그 각각의 경제 주체가 아니라 전체 사회 전체의 효용 요거를 이제 따지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이를테면 뭐 공동체 정부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공리주의가 그래서 이제 공리주의가 영미권뿐 아니라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쉽게 끄덕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대륙의 합리론 같은 경우에는, 이성. 그러면서 동시에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대륙의 그 동물 기계론, 과학이 발달하면서 환원주의적인, 그거를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반발 혹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든 묘하게든 길을 내는 거야. 묘하게 사람은 좀 다르다. 그렇게 하려고 데카르트도 사람은 손과 선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다른 동물, 기계적인 동물이랑은 달라 라고 했지만 그 시기에 과학이 발달하면서 환원주의적으로 사람을 설명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사람 자체도 동물이고 또 가장 합리론적인 곳에서 기계론적인 사람에 대해서 이성이 있긴 한데 기계론적으로 설명이 되는 이 사유와 연장 중에서 이 연장이 있잖아요. 연장. 물질적인 것. 이런 그 배경에서 특히 칸트한테 영향을 준 거는 흄. 영국의 경험주의자 중에서 가장 해체적인 회의론을 펼쳐. 데카르트의 회의론이랑 이제 다른 거예요, 그거는. 경험론이라고 하는 것 내에서 진짜 아주 절실한 회의에 빠졌던 그 생각을 접하고 내가 힘들 때면은 누가 날 위로해 주지? 여러분 그게 아니라 내가 힘들 때 이걸 찍을 때면 꼭 안전문자가 떠. 짜증나게. 오늘 이제 그래도 일찍 일어나가지고 요거 찍은 날이에요, 요거. 와, 여름이다. 한 이 샌들에다가 이좀 뭐라고 하는 조금 짧은 그 바지에다가 그 커뮤니티 다 찍은 날인데 그냥 이 오늘 노동을 그래도 하려고 칸트를 조금 읽고 이거를 그 배경이랑 같이 설명하자 해서 하고 있는데 또 시끄럽게 또아 하여튼 씨꼭 힘들 때 끊겨. 바로 들어갈 거예요, 저 이거 하고. 오늘 책 읽었으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칸트 선생이 이제 사람을 이제 어떻게 보느냐. 분명히 그 사람은 인간 중심 구성주의를 할수 있는 뭔가가 있어, 뭔가가, 그죠? 감각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처리하는 뭔가가 있는데 그걸 처리하는 게요 물 자체를 알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처리된 거는 거의 비슷해. 요 감각력에서 거의 비슷하게 인간이라면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론을 설명을 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면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토대가 빈약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정언 명령을 자신 있게 이렇게 그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분은 어쨌든 인간 중심 구성주의의 그 연장 선에서 실천이성 비판도 저는 그렇게 볼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그래도 인간이 중심이 돼서 알고 보니 요 중심이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었던 것처럼 인식의 세계라든지 가치의 세계라든지 아름다움의 세계의 중심은 태양도 어디도 아닌 뭐 안드로메다나 이런 데가 아닌 인간이었던 거야. 그러면은 그 당시 성행했던 거에 대해서 까야 될거 아니야. 아니, 깐다기보다는 성찰을 해봐야 될거 아니야. 행위, 윤리, 도덕. 도덕이라기보단 사실 윤리라고 해야 되지만, 약간 공동체적인 어떤 옳고 그른 행위, 뭐 구업이 됐건 신업이 됐건, 공동체 내에서. 어떤 게 좋은 거지?
이걸 찾는 거예요. 실천 이성 비판은. 그리고 이 근대까지의 그 철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은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게참 형이상학적인 관념적인 것 같고 막 하지만은 그런 형이상학들은 늘 그런 가치론을 가지고 있어요. 신학 같은 경우는 더욱더 그러하고. 이분은 일단 영국이나 뭐 대륙에 이런 걸 자극을 받아서 세계관을 이렇게 사유에 나갔지만 영국적으로 혹은 지금의 미국적으로 아니면 지금의 그 세계화 시기의 디지털 시기 이적으로 공리주의적인 것은 윤리의 토대가 될수 없다. 윤리의 토대가 이익이 많이 나는 게 총효용, 사회적 총효용이 높아지는 게 윤리적이다, 도덕적이다라고 말을 할수 없다. 이런 사유를 하는 거예요. 결과가 좋아. 그런데 동기는 뭐라고 합니까? 음흉해. 그럴 수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치를 하잖아요. 누군가가. 그 사람들이, 여러 갈래 동기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결과가 잘 나오면은,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면은, 뭐, 크게 나쁜 일안 저지르고, 성과를 내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이제 칸트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조금 더 파고든 거지. 사람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더 파고들었을 때그 영국에서 성행하고 있는 이런 결과를 중시하는 공리주의적인 경험론의 전통에 서 있는 나중에 미국으로 가는 또 지금 현대 사회를 이루고 있는 여기에는 근데 실제로 그 윤리적인 문제들이 많이 여기저기서 막 터지잖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볼 때는 설령 근데 이거를 참 이거는 정말 각 개인 그 안의 문제이기 때문에 속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정량화시켜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또 밖에서 관찰하고 어떻게 볼 수가 없는 거긴 한데 본인의 동기가 정말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일 때 진짜 뭘 열심히 해. 근데 결과가 그렇게 안 나왔어. 공동체를 위한 어떤 일을 해. 근데 결과가 그렇게 안 나왔어. 그러나 그 사람은 의무를 다한 거야. 공동체를 위해서 되게 뭔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렇게 오히려 그렇게 한 만큼 그렇게 뭐이 대가는 고사하고 뭐 그렇게 안될 수가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본인이 굉장히 그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동기도 좋았고 실제로 결과도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거를 이렇게 보면은 막 공분이 막 이렇게 막그 뚜껑이 막 부글부글 막 끓어요. 근데 결과 자체가 공리주의적으로 좋은데 불구하고 이제 욕망과 욕망의 경합장에서 이제 어떤 그래도 바람직한 공동체 결과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럼 그거는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라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제대로 된그
도덕 철학을 세울 수가 없어. 준거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볼 때는. 그게 이제 영국 쪽에 대한 하나의 그, 이분이 사유한, 분석하면서 사유한 거고, 대륙 쪽에는 보니까는 이성 이성 하긴 하는데 그게 진짜 이성이 아닌 거야. 결국은 이성적으로 이제 과학혁명의 시대로 막 점점 가고 이렇게 되고 있는 코페르니쿠스 그, 막 과학 그런 걸 보던 분이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이 사람도 자연주의라고, 이거 지금 내추럴리즘이랑 다른 겁니다. 어쨌든 이 자연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환원주의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인간중심 구성주의를 이룰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성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다. 있어야 된다. 도덕적 요청이지. 그런 유럽의 상황과, 맞물려서 이 칸트라고 하는 분이 가치론을 세우고 싶었던 거야. 시스테믹한 가치론을. 뭐 칸트나 헤겔나 뭐 이 정도 시기까지는 다 형이상학을 세운 분들이니까. 거대 담론. 거대 담론이라기보다는 시스템을 세운 분들이니까 안 다룬 부분이 없고.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뭐냐? 이익도 답이 아니고 또, 요, 사람을 기계적으로 보는 거, 요런 데서도 도덕이 나올 수가 없고, 과학혁명이 막 나오고, 코페르니쿠스가 나오고, 좀 이따가 뉴턴이 나오고 하는, 이것도,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얘기해 줄 수는 없고, 선을 딱 긋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영국에서 이익, 할때그 토대가 뭐냐면, 감정, 그, 이성의 반대, 이쪽이, 대륙이 이성이라면 이쪽이 감성이거든요, 감성. 근데 어떤 그 감정. 이거는 봐봐요. 공리주의도 우리가 어떤 면에서 잘된 거는 사회적으로 인정 끄덕일 수 있고, 이건 윤리적인 거다, 이렇게 해줄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연민을 느껴서 뭘 할 수 있잖아요. 결과도 좋고. 이것도 인정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나 이것도 도덕적인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 이분은 도덕, 이 안에 있는 양심, 혹은 뭐 윤리적인 잣대, 이것은 실제로 인간이라고 하는 이 종이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범위가 바로 가치론, 실천, 그리고 실천이성, 여기의 그 실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감정은 제멋대로가, 아까 말했듯이 공리주의도 여러 가지 그 모습으로 공리주의들이 막 그, 공리주의적으로 어떤 행위나 어떤 결과나 나올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내 연민과 이런 거에 의해서, 동정, 공감에 의해서 선행을 할수 있고 하잖아요. 그걸 나쁘다고 어떻게 해? 나쁘다고 못하지. 그러나 도덕적이라고 못한다는 거야. 왜? 감정은 우리가 완전하게 통제가 안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오락가락 한다는 거야. 공리주의도 토대가 오락가락 한다는 거야. 사실 공리주의 같은 공리주의라고 해도 공리주의도 진화를 하고, 그리고 공리주의 안에서도 이 전체와 개인의 문제, 이런 것들은 계속 문제가 되고, 완전한 준칙은 아니야. 완전한 준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완전한 경률로 공리주의나 감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잣대로 삼을 수는 없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그냥 동물로 떨어져 버릴 수도 없는 것이고, 기계론적 세계관으로. 그래서 첫 번째가 뭐야? 내가 아니라 어의, 내 의지가 의지. 이걸 이제 선의지여야만 되는 거지. 선의지. 결과보다 의지가 중요하다라고 하면 그냥 이상적인 거지, 사실은. 이상적이지만, 그렇게 정언명령으로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 놓고 싶었던 거야. 흔들리지 않게. 그러니까, 언제 어느 상황에서도 보편적인 입법 원리가 될수 있도록 해라. 말은 좀 다르게 했는데, 어쨌든 그 내용이 들어가 있죠. 중요한 것은 당신의 의지가 연민이 아니라, 아니면 이익이 아니라, 의지가 항상 역지사지를 해도 똑같아야 된다 이거야. 그게 첫 번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가 뭐죠? 두 번째는 아까 말했던 기계론적, 환원론적, 여기에 대한 것 플러스 또 뭐가 있냐면은, 보편적인 증거라고 해도 어느 누구도 만약에 보편적인 상황에서 이기적인 선택을 할수 있는, 보편적으로 이기적인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사람을 수단으로 쓰거나 생명을 수단으로 쓰거나. 생명이 수단이 돼서 장사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만약에 어느 누구나 보편적으로 그걸 가지고 조금 장난쳐서 해 먹지 뭐 이거 보편적인데 하고 나와버릴 수 있잖아요. 의지가 보편적으로 신발 거꾸로 이렇게 신어도 뭘로 할까 지금 뭐 하나 이런 거 해볼까? 첫 번째가 어느 정도 굉장히 딱 단단하기 때문에 그두 번째를 이제 연결해서 다른 두 번째가 필요한 거 다른 걸 대기가 되게 어렵긴 한데 뭔가 이렇게 투기를 해서 돈을 번다. 이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괜찮은데? 근데 이제 뭐 투기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개미 털어먹기가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쪽쪽 빨리는 수단이 되는 거죠.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인간에 대한 존엄, 이걸 인간 중심 구성주의라고 하는 인식론뿐 아니라 실천 철학에서도, 실천 이성 비판에서도 인간이 중심이 돼야 돼. 태양보다도 중심이 돼야 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언제나 수단 삼지 말고 목적으로 삼으라. 수단으로 삼지 말고 목적으로 삼으라.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칸트를 되게 여러 번 했지만 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두 줄을 오늘에야 3년 만에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건 늘 아름다운 진짜 별과 같은 법칙이고 의지가 보편 격률에 맞아야 되고 그리고 인간이 그 수단이 아닌 목적이 돼야 되고 늘 그런 거였고 하지만은 이렇게 다가옴이 딱딱하고 교조주의적이고 도그마적이고 그런 느낌도 있잖아요. 근데 진짜 한그두개 정도는 정말 그 인간한테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입법, 정언 명령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또 많이 드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더. 그래서 오늘은, 칸트에 대해서 조금 다른 얘기. 우리가 가장 익숙한데, 제가 가장 늦게 얘기하는 얘기가 되네요. 정언명령에 대해서 얘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